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배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저 오늘 도움 말씀 정우서 해설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가자는 스트리머 4분이 나오게 되고요. 팀은 2인 1팀, 그리고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1인데 진행 방식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1경기, 2경기, 3경기 각기 다른 이 맵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경기는 랭랭크 2대2 3전 2선승제가 펼쳐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컨 2대2 3전 2선승제, 그리고 세 번째는 랜덤 빠른 무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짬뽕하면 철면수심입니다. 철면수심하면 짬뽕이죠. 우상겹 짬뽕입니다. 자, 상대하는 팀인데요, 바로 팀 피구인데 피닉스박의 피, 아구의 구가 붙어서 피구팀인데요. 사실 유즈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구 선수가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아구 피닉스박. 상대방이 좀 강해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는 있었지만 본인이 볼 때는 한 몇 대 몇 정도의 승부가 좀 예측돼요? 제가 볼 때는 피닉스방님이 오늘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2개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피닉스방만 잘하면 된다 이 얘기죠? 예, 죄송합니다. 예. 왔어요, 왔어요. 본인들 볼 때 우리 피구팀이 상대팀을 이길 확률이 좀 높아 보이나요? 아니면 좀 어때요? 어때요?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유즈맵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상대팀명이랑 예. 겨룰 겁니까? 자, 각오 예, 듣고 싶어요. 오늘 랭랭크랑 생컨 잡고 빨모 내주겠습니다. 저도 생컨하고 그 랭랭크 잡고 빨모까지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네네. 저희가 이제 철면수심 팀도 만나봐야 되잖아요. 우상계 짬뽕 팀이죠.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볼 때 확실히 좀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쁘지 않다는 건 랭랭크도 잘해요? 사실 이 버전은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크랭크님을 믿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랭크 네. 선수도 사실 뭐 유즈맵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뭐 랭랭크 사실 상대 아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약간 좀 네. 랭랭크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예, 세트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이제 핫스톤 해설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죠?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날 운이 누가 좋냐 가위바위보 싸웁니다 그냥. 일단 근데 솔직히 우리 크랭크님 같은 경우는 스타트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스타트는 워낙 잘하시죠. 그리고 핫스톤 꽤 잘하죠. 스타 1? 죄송한데 그동안 쌓은 이미지를 볼 때 예. 그렇게 멋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또 스트리머 제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저번에 뮤탈리스크 컨트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나? 아니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핵맞고 운 거밖에 몰라요. 아, 진짜로. 그 세 명 중에 누가 스타 제일 잘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예, 예. 정우성 1등. 압도적 2등. 쟤는 그냥 3등.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크랭크는 인정 못 압도적 3등. 커리어는 또 김정은 해설위원이 1등이고 당연히요. 네. 네. 아, 커리어는 커리어는 안 되죠. 재미없게. 네. 그러니까 커리어는 그럼 만약에 뺀다. 그러면은 제가 1등 맞죠. 그러면. 아니 근데 죄송한데 두 분 이런 말씀 제가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드릴게요. 크랭크 네. 세계 대회 우승 해봤어요? 아니 커리어는 관계 있습니까? 대회 우승 5번 이상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말로 말 안 할게요. 5회 우승 이상 해봤어요? 철마치지 도발이 넘어간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본인이 약간 인정을 안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크랭크. 날 잡아요. 연말 전에. 연말 전에 5-3 갑시다. 아니 이거 합시다. 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크랭크 선수 따윤이 선수랑 같이 연습해보는 거 어때요? 약간 전략 짜는 거. 아니 따윤이 추천드립니다. 따윤이, 크랭크, 정우서, 김정민 이렇게 네 명 하시죠? 네 명까지? 바뀝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예. 오늘 두 분 또 파이팅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교 짬뽕까지 만나봤는데요. 네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준비된 첫 번째 랭랭크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압도적인 힘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이때는 사실 능력을 이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딜리트 키를 눌러서 교체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직 뭐 다시 뽑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온 것 같고요. 누구 한 명 다시 뽑았죠? 예, 그러네요. 박정우 선수가 뽑아줬죠? 걸리버 나왔고요. 리버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네, 그리고 공격 타입의 지배자. 네. 비콘의 유닛을 넣을 때마다 게임 내 모든 공격 타입을 폭발형 또는 진동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5시에 위치한 크랭크고요. 이어서 같은 팀인 7시에 위치한 T1 진배 철면수심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팀이죠. 아구 선수가 11시 자 맵은투원이고요. 그리고 1시 지역에 위치한 박종우 선수입니다. 리버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왜냐면 리버 느리잖아요. 네, 저도 이거 걸리버 능력 걸려가지고 제가 전진 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글링에 들켜가지고 게임을 패배했었거든요. 맞죠? 네, 일단은 리버 걸리버 걸렸다고 해서 바로 전진 로보 하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좀 더 꼬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옵저빙 여러분들 어때요?
전문 업종 못지 않죠? 아, 그럼요.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완벽한 화면 이동. 와. 이것이 전프로 게임입니다. 이것이 도마린. 와. 뭘 00년도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 말만 하면 00년도래. 맨날 무슨 말만 하면 가불게. 00년도라고 하지 마세요. 99년도 막 98년도 이때부터 활동하셨으니까. 99년입니다. 98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99년도인가요? 98년도 저도 17살 고1 때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뭘 경인방송, 옵자백이 무슨 경인방송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옛날 얘기야. 크랭크는 드라곤은 1회 뒤에 죽어. 아, 원래 드라곤은 1회 뒤에 안 죽거든요. 일단 뱃슬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이 그렇죠. 능력은. 자, 그러면 크랭크 그래서 이렇게 원팩에서 빠르게 지금 보시면 스타포트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거 뱃슬 타이밍에 민병대 능력 끌고서 같이 러쉬를 가주는 게 능력을 활용하는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하필 걸리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빠르게 로봇에서 두 개를 건설해준 자 피닉스 박이고요. 지금 이 판단은 어때요? 뭐 걸리버니까 이게 좋아 보여요? 아, 글쎄요. 일단 가스의 배분에 있어서 사실 트로보까지는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상대의 초반의 이 공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 자, 그리고 히드라 내려오는 거 지금 확인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민병대 능력이라서 순간순간 그 드론으로 그렇죠. 지금 비콜에 넣으면서 저글링으로 바꿀 생각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밑듯이 밀려오고 있는 히드라를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 저글링 자 민병대 저글링이 쭉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히드라가 생각보다 셀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저글링이 받쳐줄 수 있고 오버로 또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히드라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히드라 일반 네. 히드라 아닙니다. 이거 잘 녹죠 잘 녹죠. 와 지금 컨트롤 안 좋아요. 이거 빼야죠. 완벽한 컨트롤. 뭐야 리버가 어떻게 이렇게 잤어요? 바로 비됐어요. 야 바로 리버 바로 리버 바로 리버 미니맵 보세요. 미니맵 이게 뭐예요? 리버 뛰어오는 거예요. 리버 이게 뭐예요? 우와 바로 저글링인가요? 아니 이거 지금 크랭크 선수의 도움이 없다면 이거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베세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안 돼 더 와야죠. 자 옵니다. 빠른 속도. 아니 아, 뭐야 이게. 아니 리버가 어? 와 이거 셔틀도 없이 지금. 아니 그래도 이거 하나 흘리면 자 1레디 1레디 자 1레디 어? 1레디? 자 이렇게 1레디로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잡아줬는데 네 자 왜냐면 이게 2레디로 기계 유닛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거 잡는 동안 리버가 쏘면서 저글링 잡는 게 더 빨랐거든요. 그러면 이거 게임은 어떻게 안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일단 철면 수심 선수 맞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나와도 스캐럽 한번 스캐럽 한번 아하 요렇게 계속 오고는 있는데 자 베스라나로 뭐 얼마나 다시 한번 유명대 일단 드론을 다 바꾼 거죠. 네 근데 이거 그래도 살긴 살았네요? 네, 어영부영 맞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 타격이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고 철면수신 선수를 그냥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를 끝내야 돼요, 크랭크 선수. 아, 히드라보다 빠른 리버입니다. 자, 이것은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여기 병력을 좀 빼놨죠? 자,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박 선수 본진에 뱃슬 들어간 건가요? 아, 네. 그러네요. 서로 1레디 자 사용하면서 근데 본인 것도 잡아요. 아 그쵸 지우개가 이게 지우개가 아 잠깐만요. 이게 크랭크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게 아 근데 물론 뭐 피해를 주면 괜찮은데 네네 자기들 것도 잡아요. 아 지금 크랭크 선수도 아차 싶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좀 지능 이슈 아닌가요? 아 그쵸 여러분 제가 까는 거 아니고요. 네네. 이거 지능 이슈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 한 건 아닐 거고요. 네 리버까지 잡으면 이거는 상상 속에서 있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스캔 뿌리면서 가서 1레디 걸고 뒤로 빠지고 예. 네,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데 결국 그것도 스커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뱃슬 활약하는 시간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시즈 모드 안 됐나요? 자 시즈 모드 중 아 이렇게 설마 끝? 아 자 여기서 리페어 자 1레디 자 윗펑커 리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리페어 아 수리 왜 안 하죠? 아 잠깐만 이거 뱃슬만 너무 컨트롤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에 두 개가 안 되네요. 네 아 이러면 못 막죠? 아 이거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타격 자체도 심각하게 입었죠? 테란주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1레디가 참 느립니다. 네 이게 사실 1레디 이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한 번에 빠바바바바바빡 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또 저그가 혈압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걸리버가 진짜 무섭네요. 아니 이게 아 압박이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GG 첫 번째 경기는
피구팀이 아주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리버가 말이 안 되네요. 아, 이게 사실 리버를 이렇게 팀플로 같이 쓰니까 예. 앞에서 엄호해주는 이런 뭐 히드라와 저글링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컬러 입장에서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 이번에 또 걸리버가 나오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양팀 준비 모두 끝이 났네요. 경기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전략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이오닉 차원검. 뭐예요? 질럿의 사거리가 늘어나고요. 이동 중 공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야, 똑똑한 드래곤 피닉스. 우와. 드래곤 사거리가 8이 됩니다. 야. 공격 속도도 빨라져요. 네, 일단은 이 프로토스 둘. 일단은 좀 능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질럿 드래곤 나오면 이거 게임 순식간에 끝나겠는데요. 자, 5시 위치한 진베. 자, 그리고 이어서 1시에 위치한 자, 크랭크인데요. 자, 동서 전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11시에 아구. 자, 그리고 7시에 피닉스박입니다. 근데 바이킹은 참 안 좋은 것 같고. 예, 네, 일단은 사실 경기 초반에 지금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투게이트 질러 철면수심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철면수심 선수가 일단 초반에 주도권을 꽉 잡아줘야 돼요. 이 드래곤 나오기 전에. 네. 자, 슬슬 드래곤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3게이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그거군요! 우마크!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제다의 전사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요다의 재림 아닙니까? 와, 방금 보셨어요? 미끄러지는 거? 네. 아니, 사거리가 이래요. 아니, 자, 여기도 하지만, 여기도 장난 아니군요. 와, 드래곤이 뭐예요? 우와, 사업이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와, 아니, 어디서 쏘는 거예요, 드래곤? 잠깐만요. 자, 그냥 잡혔거든요. 네. 그래도 은근히 그래도 일꾼이 뭐 일을 못하게 됐고. 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자, 타다다. 와, 뭐예요? 와, 무너크 뭐예요? 야, 이거 뭐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면서 때려요. 와, 프로토스 질럿은 와,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글링이 못 때리 잘 못 때리죠. 뒤로 빠지면 백무빙. 네, 네. 자, 철면수심. 아니, 이 모드로 컨트롤하면은 내가 변현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누구라도. 와,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멀리서 요 정도 가면 때리거든요. 이렇게. 따다다. 따다다. 컨트롤. 와! 와! 질럿. 와! 가두기! 자, 와! 철면 수심! 자, 이것이 철면 수심의 질럿이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3게이트 드래곤인데, 지금! 근데 왜 밀리냐고요? 계속 옵니다! 네. 음악 틀면서 이거 불 끈 건가요? 불 좀 꺼줄래도? 네. 불 좀 보게. 아, 불 좀 꺼줄래? 내 능력 좀 보게. 아, 우리 상혁동생이. 네. 페이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와. 자, 불 좀 꺼줄래? 이거 지금 질러 들어오면서 불 꺼지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네. 너의 RGB값. 너의 RGB값. 미치겠네요. 너의 RGB값. 불 좀 꺼줄래? 와. 이 본체 빛. 같은 SKT. 아, 그렇죠. 야, T1 대표 나왔다고 또 이렇게 페이커까지 등장을 해요. 와, 아니, 최고의 이게 능력이네요. 네. 이거 시야 보통 안 보일 때 변신? 변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아, 능력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극초반에는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못 잡으면 그렇지. 변신해야 되고. 와, 이거 뭐 좀 철면 수신 선수 일단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이륙 쳤어요? 자, 그게 그냥. 아, 지능 이슈 정말 똑똑하지 않네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아, 똑똑하지 않은 지능 나왔죠? 서술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철면 수심이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크랭크 선수는 네. 약간 위치가 바뀐 거 아닌가요? 이거 철면 수심 선수가 약간 크랭크 선수에게 묻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발키리를 변신을 해서 오버로드 잡아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구수 네. 빨간 불. 그렇죠. 히드를 강제시켜 놓고서 철면 수심 선수의 이런 질럿들. 예. 자, 드래곤 나갈 때. 드래곤 나갈 때. 나갈 때 갑자기 골리앗. 왜냐 상대방의 능력을 모르니까. 제일 왜 발키리 뽑았냐? 오! 지능 이슈 해결! 해결! 왜 드랍이에요, 드랍! 네, 그래도 두 번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서수! 와, 크랭크! 아, 이러면 드래곤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질럿과 또 싸우고 있죠? 예, 역시나 하스 해설! 시각 끌기 의미 있는 죽음! 좋습니다! 예, 숭고한 희생! 네. 자, 본진 털리고 있습니다! 이거 피닉스 박 선수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피닉스 박 선수가 일단은 아웃되게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히드라가 물밀듯이 밀려가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펑커 지어지기 직전! 자, 펑커! 하지만 손이 안 되는 크랭크! 네. 네? 넥서스? 오? 자, 넥서스 깼고요. 자, 이제 이륙해서 도망가도 되고요. 네. 자, 이것도 수비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리페어 이슈 없고. 자, 이건 던져졌지만 넥서스가 없습니다. 뭐 사실상 일단은 뭐 살려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큰 이득을 일단 거둔 상태고요. 와, 여기에 만약에 바로까지 된다면 네. 질로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거 지금
사실 히드라로 질럿 막을 때 이렇게 다빙샷을 하면 이게 사실상 잡을 수 있나요? 이거 발업 되면은 네 이게 그냥 질럿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 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바이킹 전략 괜찮습니다. 네 이거 오버로드 학살하죠. 자 크랭크 이거 오버로드 세 개 잡혀요. 이거 뭐 할 게 없는데요? 네 자 할 게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네 일단은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 도와주러 안 가나요? 글쎄요. 크랭크 선수 또 다시 한번 크랭크 그 철면 수심 선수를 그냥 고기 방패로 두고서 하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에이, 설마. 설마. 저 와야겠죠? 네. 자, 여기서 싸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드라군이 좀 때리고 있지만 이거 막을 만한가요? 막을 만한데요. 자, 이거 도움 오다가 막을 만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시 러시 가죠. 다시 러시 가죠, 크랭크. 자, 그래서 질러 찍으면 막을 수 있다라는 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불 꺼요? 자, 불 끕니다. 자, 불 좀 꺼줄래? 네. 네. 근데 5시라도 자, 공격 오면서 지금 불 꺼졌거든요? 네. 스트리머 배틀은 페이커도 섭외합니다. 와. 야, 제가 중계하면서 처음이네요. 처음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네요. 섭외력이 장난 아니세요? 네. 자, 불 좀 꺼줄래? 이 본체의 빛. 본체의 빛. 야, 목소리도 좋아요? 자, 그리고 7시. 네. 너무 아이스크림 녹듯이. 예. 자, GG.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1-1. 이번에는 팀 우상격 짬뽕이 네네네. 굉장히 전략적인 승부를 잘 걸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오늘의 준비된 세 번째 랭크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전 별로였거든요. 예. 정신없어. 이곳에서 찐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일단 체력이 300짜리 그 고스트가 있어요. 예. 그 고스트를 찾아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은신도 쓰기 때문에 네. 이거 글쎄요. 이거 일단 이거 초반에 발동시키기 쉽지 않은 능력이에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눈 아프시겠는데요. 1시에 위치한 T1 진배고요. 이어서 같은 팀인 크랭크는 11시. 이번엔 또 위쪽에 같은 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7시에 위치한 아구저그 오늘 저그 많습니다. 그리고 5시 위치한 자 여기서 매직박이라고 죄송해요. 내일 만나기로 해가지고 피닉스박입니다. 네, 네. 크랭크 선수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었던 원리를 찾아라. 네, 고스트 중에 이제 체력 300인 고스트를 이제 잡는 경우에 이 중립 고스트들이 본인께 돼요. 아하. 하지만 초반에 사실상 발동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게 적으면은 뭐 브루드링으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예. 은신도 같이 디텍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SCB가 지금 찾아보려는 고스트를 거죠? 찾고 있는 건가요? 네, 하나씩 뭐 클릭하면서 300짜리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300짜리? 자, 좋습니다. 여기다! 찾았네요. 저 크랭크 선수도 찾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네, 이거 이제 따라다니다가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잡을 생각을 일단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은신을 하거든요, 예. 때리면은 지금도 은신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꾸물꾸물거리는 거 이제 쫓아가고 있죠? 여기 있죠? 이제 놓쳤죠? 이제 놓치면? 다시 찾아야 되죠? 야, 이거 어떻게 찾죠? 이러면 SCB 하나 그냥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피닉스박 선수랑 아구 선수의 이 능력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피닉스박 선수는 사이오닉 장풍 아콘의 사거리가 5예요. 사실상 뮤탈로는 덤비지 말라는 거죠? 맞네요. 그리고 아구 선수의 또 능력이 재밌는데 이 나이더스 커널이 이제 본진에 있는데 커널로 유닛이 들어가면은 갈색 오버로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오버로드 밑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글러 씨. 자, 들어와서 견제 중이고요. 아직 HCB가 많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네. 자, 많이 하나 있고요. 이 철면 수심 선수의 이런 헬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크랭크 선수 이 정도면은 내년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하스스톤 전용으로 바꿔야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구 선수가 또 11시에 저글링 또 히드라 뿌렸죠? 그렇죠. 이 오버로드로? 예, 오버로드로 저렇게 시야 밝히면서 다시 한번 빈집! 이 정도면은 철면수 선수가 한마디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짐덩이 아니야? 이거 지금 러쉬 가려다가 다시 막아줘야 되고요. 이거 또다시 지켜주러 와야 되는 건가요? 원리 찾았네요. 원리 찾았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러면 러쉬 갈 수 있죠? 자, 러쉬? 본진 버리고 긁어 모아야지. 이거 중립 코스트 다 지금 크랭크 선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컨트롤 해야죠. 하지만 성큰! 네, 아니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껴줘야죠. 자,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그래도 무한대로 생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게 또 건물 잘 못 깨요, 진동형이라! 예, 마린메디 왔을 때 같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마음이 급합니다, 크랭크 선수! 자, 그래서 이거 모아주고 있는 거고 마린 오면 스팀 맞고! 네네! 책! 이거 맞기 좀 쉽지 않은 상황? 일단 뚫렸죠! 이러면 본진 바꾸기! 이거 아직 모릅니다, 서로 몰라요! 네, 그래서 피닉스 박 선수가 지금 센터 지역 쪽으로 뭐가 나왔거든요? 네, 나오긴 했는데 아칸 하나예요? 네? 자, 장품! 아도겐! 이거 아구 선수는 사실상 끝났고요. 네.
와, 말이 안 되는 사거리. 마린의 사거리와 거의 같은 사거리로 때리기 때문에. 네, 철면수 선수 이거 병력 많은데 언덕 위에서 막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일업, 공일업, 걔네 공일업. 야, 이게 아칸 이게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정도면 이겨요. 이거 아칸 이기죠. 목차 있으면. 자, 그래서 그리고 럭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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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심의 럭커, 회심의 럭커, 회심의 럭커로 하이치를 끝내면. 이거 엘리도 안 당하거든요 지금. 왜 게임이 또 이렇게 되죠? 네? 아직 모른다! 이거! 네! 지금 철면수 신 선수 배럭 장악하면은 이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됩니다. 고스트와 함께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스트로 그냥 입구라도 막아! 입구라도 막아요! 입구라도! 자, 여기 오버로드 맞자 보이죠? 자, 그리고 저 럭커가 또 동맹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질러 나파요. 네? 자, 아야. 네. 자, 이렇게 언덕에서는 현재 지키고 있는 중. 아! 럭커. 네. 예. 네. 동맹 이거 보고 때리면은 뭐 이게 닿죠? 그렇죠. 자, 바로 질러. 하지만 아칸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 못 뚫죠. 이러면 못 뚫죠. 네. 자, 이렇게 마린맨에게 이겨주는 그런 상황. 아니, 오늘 보니까 왜 철면수 심이 스타크래프트 전문가인지 알겠네요. 버스 기사예요. 이러면 결국 이거 괜찮나요? 자, 스톰.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질러 뒤로 빼면서 스톰 잘 들어갔어요. 스톰 좋아요? 아무래도 이 한 번에 빠르게 많은 걸 움직이는 것은 이 연식상 철면수지 쉽지 않습니다. 네, 탱크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은 느낌이에요. 이런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어그로 끄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전에 김정민이라는 사람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잖아요. 어그로 우선 배웠죠? 배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줘야 저 사람 없으면 심심한데 이런 느낌 주게. 중간에 한 번씩 던져주세요. 알겠죠? 탱크 사거리가 더 길어야 되구나. 그렇죠. 한 17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죠? 17 정도? 네네. 그게 방송이에요. 메모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탭 뻔뻔. 자, 여기서 마지막 공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지만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스톰 많아. 여기서 이렇게 결국 우상엽 짬뽕의 경기를 이기기 직전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GG. 자, 선이 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 경기 우상엽 짬뽕이 가져갑니다. 우상엽 짬뽕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 수 없는 또 피구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경기는 바로 생컨 2대2입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지금 따라오시죠. 5시에 위치한 크랭크 진배 철면수심이고요. 자, 상대팀 만나보겠습니다. 자, 피고팀이죠. 자, 7시에 위치한 상황인데 이런 네. 가로적이다 보니까 초반 컨트롤 싸움이 더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생산 싸움은 지금 아구 선수 대 크랭크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싸움은 피닉스 박대 철면수심. 이것도 여러 가지로 어제도 실제 저희가 트라이솔 행사도 있었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막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자, 막아주고 컨트롤. 하지만 들어오게 맞는 것 자체가 자, 이거 피해 좀 줄 수 있습니다. 자, 철면 수심. 자, 아구 선수가 이제 프로브를 빼줘야 되거든요. 컨트롤 이거 맞는 거? 네, 일꾼은 아구가. 과민 반응. 약간 이거 좀 아쉬운데 맞는 거 하나씩만 이렇게 빼면 좋은데. 자, 크랭크가 투투 치고 여기서 지금 앞서 나갑니다. 네, 이거 피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피해 꽤 봤습니다. 자, 아구 선수 하나 빼고요. 자, 일단 그래도 일꾼은 안 잡혔네요. 네. 넥서스. 왜 화를 내고 있어요? 게임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 프로브는 일단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투게이트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저 프로브 하나 잡히면서 투게이트는 지금이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이 어려운 거거든요. 예, 딱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자, 승패가 갈립니다! 드라군 하나 찍어놓고서 하나는 프로브 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요거 따위 딸이거든요! 한 프로브 한 3킬 정도 나왔고요. 예? 자, 3킬? 여기서 조금 더? 3킬에서 끝이 난다면? 나쁘지 않게 받고 있어요. 네, 이거 그러면 드라곤 지금 바로 러시 가야죠. 같이 똑같이 갚아줘야 되거든요. 큰 피해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인구수도 양 팀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이거 언덕 위로 올라오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사업이 아구 선수 쪽이 빠르기 때문에 네, 언덕 위쪽을 사수해줘야 되고요. 이러면 수비는 끝났어요. 그렇죠. 수비는 확실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다크템플러가 나올 텐데 뭐 있나요? 아니 4게이트인데요? 잠깐만 4게이트가 아니고 저거 왜요? 파란색 건데요? 몰래 다크 하려고? 다크를 여기서 뽑으려고 했었는데 몰래 다크! 오히려 이거는 스타크래프트2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플레이인데 네. 이것 때문에 다크 의식할 수도 있어요 지금. 괜히 이걸 보여줬으니 그러니까! 그쵸 지금 다크 예상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에서 이러면 드라곤 세워놓고 네네! 그래서 일단 푸시! 굳이 이거 안 했으면 다크가 성공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거든요. 예, 1도 예상을 안 했는데 자, 이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스타2에서 그 배웠던 그 약간 나쁜 짓! 예, 이게 지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면 싸매지고 있고 뒤로 빠지면서 다크! 하지만 아직까지 캐논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드라곤 컨트롤! 자, 컨트롤! 철면수심 선수! 근데 본질은요?
포즈 짓고 캐논은요? 네. 포즈 짓고 캐논은요? 다크 왔나요? 하나? 오나요? 하나? 자 다크 왔고? 네 이거 입구라도 막아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 하나만 지었나요 지금? 하나? 자 이렇게 의식은 했습니다. 본진은 막을만한가요? 입구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시간 많이 끌긴 했거든요. 이런 본진 캐논? 자 크랭크 선수가 한 번만 비비비 한 먼저 때리면 바로 때리면 한 번만 아아 M신공 네 막았죠 막을만해요 막을만한데 비벼야죠 자 여기서 풀어봐 아 이거 잡을만 아 잡을만 무빙 와 성공 네 그러면서 지금 본진 이런... 지역 쪽에 크게 피해를 입히고 있죠 네 여기 입구 그래서 막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네 큰 피해는 큰 피해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넥서스는 취소시켰고요 어 맞아요 실로 하나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드래곤 근데 이 드래곤 못 도망가게 해야죠 그렇죠 어어어어 박종호 어어어 이거 살아야죠 네 어어어 자 위로 12시로 빼야 돼요 12시 네 이거 빼야죠 컨트롤 할 게 아니거든요 어어 아~ 자 우리 정면 지역의 캐논 일단 4개입니다 자 4개 5개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수비도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크랭크 선수도 결국 끝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멀티까지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끝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가 현재까지는 아~ 상당히 좋습니다 막죠 이러면 막죠 네 크랭크 선수가 갖고 있는 건 주도권이거든요. 그렇죠. 이 주도권, 이 셔틀을 통해서 압박을 계속해서 주면서 오! 지금 타이밍에 좀 피해를 주면은 좋습니다. 실어 나르기. 근데 이게 리버가 없었죠? 네.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판단인데요. 자, 이거 다 실어 나르면 나오는 병력과 함께 만약에 스톱 맞으면은 쥐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자, 그냥 언제 다르죠? 언제? 역대 제가 본 드랍 중에 가장 느려요. 네. 아! 이렇게 두 개 하세요.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겠죠? 하지만 이거 좋은데요? 잠깐 반응 드려요? 자 파일럿 깨는 거 좋습니다 자 정전 만들고 들어와서 정전 토스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 하지만 뭐 리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병력에서는 전혀 밀릴 게 없거든요 네 일단 포지션을 좀 잘 잡아주고 싸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스톰까지 받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이 병력이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 셔틀에 두 마리라도 태워서 지금 도망갈 생각 아 이렇게 너무나도 아픈 모습 아 어림도 없죠 역시 어림도 없습니다! 아... GG!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 타이밍에 소거받는 셔틀 한 기로 이렇게 열심히 실어 날랐다는 거 얼마나 승리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네네네. 제가 본 모든 드랍 중에서 긴장감이 가장 약했어요. 오늘의 준비대 두 번째 생산과 컨트롤에서 어떤 팀이 더 잘하게 될지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T1 진배 그리고 크랭크 팀이고요. 자, 우상결짬뽕 그리고 11시가 바로 피고 팀입니다. 또 다시 한번 가로 지역이 나왔는데 네. 또 투게이트네요? 네. 자,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 투게이트가 더 안 좋은 빌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렇게 4인용 맵에서 투게이트 할 때는 그러니까 센터 게이트도 막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어허. 그리고 서치가 약간 늦게 됐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릴 수 있는 건데 질럿을 찔러서 그리고 건물 안쪽에 지어서 혹시라도 못 보고 갈 뻔 했는데 잘 보고 빠집니다. 가스를 취소하고 지금 투게이트를 지었거든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범인? 아 철면수심. 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치고 빠지기. 약간의 득점. 이러면 일꾼 2개 이득이잖아요. 자 컨트롤 싸움. 크랭크. 여참 이거 하나 잡고. 크랭크. 크랭크 대 전 프로 게이머들의 대결. 자 스타크래프트 1에서 갈고 닦았던 기본기 컨트롤. 몇대몇 누가 더 남는 거예요? 다 사랑하나요 설마? 네. 사랑하게 만들면 지는 거예요 크랭크. 잠깐만요. 아 그래도 체력 상황에서 일단은 아 체력 상황은 월등하네요. 네 체력 상황은 좋은데 예. 근데 약간 하나 잡힌 게 사실 크랭크 선수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뭐 동점 정도를 일단 그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억까지 맙시다. 이건 나중에 체력은 원래대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거나 그렇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자 사질럿과 드라곤 두 개입니다. 입구를 조일 수 있겠죠? 자 입구 오. 나 한번 이건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싸우면 안 될 텐데. 자 크랭크 네 3기 드라곤 조이고 앞마당 근데 이거 빌드가 너무 겁쟁이 빌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3게이트하고 포즈를 짓는 거는 세상 겁쟁이들이 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포즈를 지을 때는 이제 배제를 하죠 그러니까 3게이트 할 때는 이코 조이고 멀티하는 게 보통인데 다크에 지금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피고 팀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드라곤 리본데 이게 어떻게 지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네. 크랭크 선수가 이 입구 지역을 놓으면 안 되는데 질럿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맞아요.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도 사업이 돼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아 다크는 아니구나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오 이것도 이것도 컨트롤 컨트롤. 네. 자 크랭크의 컨트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랙에서 모이고 있고 넓은 위치 지역에서 싸워줘야 돼요. 캐논 끼고 아래쪽으로 그렇죠. 크랭크 선수가 포지션을 잘 잡긴 했는데 이거 리버가 도착했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갈 돈으로 게이트웨이가 될까 뭐가 될까 다른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하이테크 플러도 없고 리버 하나 자, 절망적인 상황. 자 이거 리버 점사하는 척하면서 셔틀 점사해서 맞아요. 약간 운을 운적인 요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 뚫고 들어오는 이 포격을 오늘 어떻게 막을지 자 토토 칩니다. 자 여기서 거리 재고 질럿이 맞아주면서 자, 질럿이 너무 많아요. 질럿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리번 뒤로 가서 질럿 녹여주고 자 과연 크랭크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네. 자 리버 오! 자, 샷을! 싸우는 위치는 최고인데요, 크랭크? 어,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아구 선수가 약간의 그 너무 뭉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안 싸우고 이런 이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두 번째 리버 태우러 갔거든요. 이 네. 타이밍에 싸우는 거 그렇게 좋은 선택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급한데요. 쏘야죠, 네. 리버! 자, 여기서 앞에 하나 일부러 던져주는 거고! 네, 크랭크 자. 선수! 지금 드라곤 숫자 줄이는 거 좋습니다 일단은. 네. 자 그러면서 크랭크 자 체력이 별로 없는 드라곤 자 리버 걸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근데 컨트롤은 확실히 크랭크가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리버 준비 중. 마음이 급하니까 리버를 걸어가고 있었고 리버 마음이 데리러 왔습니다. 네. 자 일로와 빨리 가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버 두 개 왔고요. 자 리버 두 개는 약간 컨트롤 싸움에서 좀 압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네. 드라곤이 오히려 없어요. 걸면 걸리는 걸리면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네. 저도 할까 말까 다 했는데. 자 여기서 자 이거 드라곤 근데 리버 두 개는 좀 크거든요. 그렇죠. 한 개랑 약간 파괴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에 있는 결국 이 드라곤들이 다 잡히면은. 이거 셔틀 드라곤 저 리버 컨트롤하면 이거 이기거든요. 왜 이렇게 컨트롤에 겁이 나는 거예요? 크랭크 선수도 약간 앞으로 좀 과감하게 움직였으면은 그러면 결국 리버 때문에 이거 하나씩 나오는 드라곤 이거 힘든데 리버 나왔고 셔틀도 하나? 자 일단 나왔고 자 이거, 여기서 이거 안 돼요 절망적 상황 11킬 22킬. 와. 아니 근데 이게 리버 컨트롤 싸움에서 네. 아구 선수도 완벽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 실수 많았어요. 근데 크랭크 선수도 첫 교전 제외하고는 컨트롤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더 잘했습니다. 아니 리버 지금 아니 어디 가요? 결국 이렇게 크랭크가 돌을 던진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은 버티는 상황. 설마 측면? 와 어디 설마 들어가면서 이렇게 싸우지 일꾼 잡기 아니면 측면? 오히려 이런 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게임을 치잖아요. 철면 수심에게 얼마나 많이 털릴지. 앞으로 영원히 이것은 여러분들 1년짜리가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땐 이겼는데라고 한 말이 나오면 내가 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네. 이 한 말 딱 나오면 대화는 끝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뭐 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왜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일로 와. 자 일로 와. 자 내려주는 모습. 아까랑 실어 나르기. 네, 아까랑 또 비슷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네, 일단 뭐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 봤던 거 또 보는 것 같긴 한데. 네. 돌을 던지는 타이밍. 갑니다. 자 여기서 앞쪽으로 무브하면서 리버 먼저 잡아야죠. 리버부터. 셔틀이 없어요. 셔틀. 저 리버부터. 셔틀 없을 때. 셔틀 없을 때. 그렇죠. 요거 하나. 뻥. 아무런 직다. 네. 아무런 직다. 오. 아직 모른다. 네. 이거 자, 일단 한타 많이 이겼거든요. 교전에서 완전 대승. 네. 자 일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버 하나 혹시 더 나오나요? 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거 리버 태워서 투립으로 한 방로씩 가야죠. 상대방은 리버 하나. 네. 나는 둘. 이걸로 경기 끝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거 리버 오기 전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저거 오기 전에 지금이에요. 지금 먼저 가서 투립으로 이거를 가운데다가 잠깐만 셔틀. 셔틀. 가운데? 가운데? 뻥. 쏘면은 아직 모른다? 자 컨트롤 싸움. 자 하지만 이미 변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타원 프로게이머 크랭크의 컨트롤 보여주나요? 하지만 수비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피구팀인데요. 이렇게 결국 GG 마무리됩니다. 자 스코어 2-0 깔끔하게 피구팀이 압도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남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빠른 무한인데요. 자, 여기 경기에서 이제 어떤 팀이 경기를 해서 이겨서 100만 원의 상금을 또 가져갈까?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빠른 무한 경기로 가보시죠. 자, 11시에 위치한 자, 박종우 선수, 테란이고 어, 큰일 났네요. 어, 일단은 테란.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염려했었던 테란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군. 자, 서로 멀어요. 위치 운이 제가 볼 때 피구 팀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셋이 그렇죠. 위치한 철면 수심. 그리고 같은 편인 크랭크는 랜덤 저그. 뭐 크랭크 아무래도 세 개 다 무엇이 걸려도 다 1인분 이상을 합니다. 오, 입구를 막겠다. 네, 일단 뭐 사실 빠른 무한에서 뭐 네. 입구를 이제 막는 플레이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지 않아도 이렇게 심시티를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입구를 막으러 가는 거는 이 빠른 무한에서 자원적인 손해가 크지 않나. 원래 보통 잘 안 막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예, 지금 형이 짚어주시는구나. 깜짝이야. 왜요? 아니 옵저버 분이 이렇게 짚어주시길래. 그 위치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옵저빙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 게임 연출입니다. 게임 연출이라는 말.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게임을 잘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예. 저기요. 당신한테 네가 먼저 날 평가해. 네가 먼저 날 판단해.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뭘 꼰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아, 또 맞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아, 사실 예. 김정민 해설위원 정도 평가하려면은 그 하스스톤계의 전설. 예, 따윤이 선수 정도는 와야 되지 않나. 중계해 주세요, 빨리. 아, 예. 그렇습니다. 이야, 오케이. 오늘만 사는 그런 움직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내일이 없나 보군요. 예. 프로브 두 개가 왔어요. 네. 왜냐면 박종우가 클 때까지 내가 하겠다. 자, 여기 들어가서 먼저 컨트롤. 자, 여기서 오늘 아구 컨트롤 역시 좋아요. 네. 하지만 삼지로 금방 나오죠. 이게 봐서 바로 빠른 무한. 빠른 무한. 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캐원을 같이 지으려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이거는 사실상 위치가 철면수 선수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철면수 씨. 아니, 팀의 A 그룹인 아구가 철수에게 진다고요? 와, 아구 구력. 네. 그리고 지금 피니스박 선수도 약간 예. 이제 전문 용어로 허위핑을 찍었어요. 그 오버로드가 올라온 걸 보고 9시 지역에 저그가 있다고 핑을 찍었거든요. 이런 잘못된 핑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철면 수심 상대로 설마 철수에 그냥 쌓아가지고 네. 질러 컨트롤 하나 못 이길까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파일런을 지었는데. 네. 야, 이거 완전 망신인데요. 일단 이거 아구 선수 이거 질러 컨트롤해서 확실히 밀린 모습이라서. 그렇죠. 이거 오히려 이러면 역으로 쪼여지죠. 맞습니다. 자, 입구도 어설프게 막아놨어요. 잘 안 막혔죠? 자,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요. 본인만의 네. 본인만의 스타크래프트. 왜냐면 이렇게 돼도 어쨌든 마린이 지나다닐 수는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좋다. 크랭크 선수가 아까 랩넥크 때도 생각해 보세요. 철면 수신 선수를 버리고 혼자 크겠다고 하거든요. 약간 언제나 본인이 주인공병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근데 아니 설마요. 이러면 셋이는요. 아, 잠깐만요. 컬러를. 아, 이거 뭐 마린 컨트롤해야죠. 아니 잠깐만요. 왜냐면 질러만 쓰다 보면 네. 유닛의 소중함을 몰라요. 마린 한 대 맞으면 얘네들은 두 대 맞으면 빈사 상태. 네. 자, 이렇게. 자, 컨트롤. 하지만 아, 이거 그래도 그래도 이거 어디까지 가죠? 일단 이거는 뭐 저그 쪽으로 가서 네. 크랭크 선수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죠. 저그를 좀만 찍어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병력? 설마 이제부터는 드론이면은 진짜 이거는 서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저그가 그게 예. 좋아요. 빠른 무한에서 저그가 좋은 점은 초반 주도권은 없습니다만은 2대1 정도는 이길만 하거든요. 해처를 쭉쭉 늘려서 뭐 드론 잡혀도 계속 붙일 수 있고 맞습니다. 병력 200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2대1을 좀 하기 좋은 그런 종족인데 1, 2, 3, 4, 5, 6, 6의 처리. 네, 뭐 더 지어야죠 사실상.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걸 항상 1대1을 해주잖아요. 철면 수심이. 네네. 근데 버텨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버틴 거죠 이 정도면. 예. 히드란 거 알면 그냥 캐논 더 지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두 개 지은 거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고 두 개 실수 이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런 채팅 나 없을 거라고 믿어요. 막 그런 거 있었죠. 왼발업 오른발업. 예.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사업 그 발업을 같이 해서 그렇죠. 빠르게 나가겠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두 개 지어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뒤로 가서 질러 뒤 그 메딕도 오나요? 오, 왔어요. 와, 이런 여기가 막기가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캐논과 네. 질럿을 통해서 일단 좀 막아줘야 되는데 캐논을 조금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질럿에서 밀리면 결국 캐논도 소용이 이쪽. 없거든요. 네, 이쪽에도 그렇죠? 캐논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발업도 아직 돼 있지 않은 것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01호 그리고 질럿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위치를 히드라 반대로 이 피닉스박 선수가 노려주면 좋아요. 아래쪽에는 캐논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예. 위쪽으로 가서
넥서스 쪽 공격하면서 약간 아예 뚫기. 그냥 아예 뚫기. 아예 뚫기. 아예 뚫기. 그냥 아예 뚫기. 나와야죠 이러면. 그냥 아예 나와야죠. 뚫기. 뚫어버리기. 자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히드라도 오고 있고. 질러 빼야 돼요. 질러 빼야 돼요. 이거 질러 네. 녹으면 안 되거든요. 어? 질러 녹으면 이대로 돌아갈 수 있죠? 네. 이거 질러 앞으로 붙으면서 네. 히드라 오기 전에 하자 캐럭에서 지어주고 있는 철면 수심. 와. 철면 수심 시간 잘 끌었어요. 그리고 히드라로 허리 끌어주고 있습니다. 설마 막나요? 설마 막나요? 설마 막나요? 자 무한 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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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론. 네 결국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히드라 이제 크랭크 소스 쭉쭉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원 천이에요. 이러면 게이트웨이만 몇 개 깨고 빠지면 안 됩니다. 더 큰 피를 줘야 되는 피구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구 선수가 일단 게이트 쭉쭉 늘려줘야 되고. 네. 피닉스 박 선수가 이러면서 메카닉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나요? 자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메카닉 전환 중. 좋아요. 탱크 자.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세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구수 28입니다. 네. 컨트롤 해야죠. 히드라 크랭크. 자 여기서 모여서 수비해주기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막긴 막았는데 네. 이러면은 결국에 이제 게이트가 다 밀려서 센터는 뺄 수밖에 없어요. 네. 저거 혼자 잡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양 팀의 합을 보면 짬뽕 팀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 철면 수심 선수는 그냥 캐논 계속해서 지으면서 로보틱스 올려서 견제 플레이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뭐 하이템플러나 리버. 그렇죠. 이제 앞드레이크 쌈싸 먹힐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바이오닉 병력이 히드라 잘 잡거든요. 아, 게다가 공방 이력되어 있어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좀 버텨줬는데 병력이 많지가 않은 상황. 아, 이거 드라곤도 지금 합류돼서. 하지만 뭐 스캔? 다크. 스캔 없으니까? 스캔 없어요. 다크. 이거 다크. 아니, 그냥 탈수심으로 뛰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버텨주기. 일단 여기서 마리는 또 잘 잡으니까 아직 네네. 이거 안 끝나나요 설마? 자 히드라 와서 이거 막아줘야죠. 예. 캐논 더 줘야 돼. 철면 수술 좀 자원 많잖아요. 예. 저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캐논 더 줘야 돼요. 이거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거 막나요? 다크. 다크. 다크 때문에 막나요? 자 여기서 히드라는요. 뭐예요? 빨리 와야지. 뭐예요? 아니, 가서 이거 변신하고 그 히드라는 일단 가서 정신 막아줘야죠. 차려야 돼요. 크랭크 좀 도와주세요. 팀을 생각해 주세요 팀을. 아니 지금. 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넥서스 나가잖아요. 아니 자 그래도 이거 수비나 넥서스 아니 파괴됩니다. 근데 넥서스가 또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예 자 막을 수 있다라는 서로 간의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 했으면 철면 수심은 약간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너 얘기 좀 하자. 네. 그럼 전화하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집으로 와. 만나서 얘기를 하자. 대구에서 불러도 합법이다. 그렇죠. 가야 된다 이거는. 네 이 정도면 대구지만 어쩌라고. 너 일로 와. 이러면 가야 돼요. 혼자 지금 철면 그렇죠 그렇죠. 느림 무한 됐어요. 예, 혼자만 느림 후진 무한. 후진 무한. 여러분 넥서스가 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무한. 아. 예, 이게 뭐냐고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당한 파에서 사기맨 만든 그 나쁜 인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크랭크 죄송한데 이거는 약간 좀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 감정 실어서 하지 마세요. 네네. 그냥 이거 다 재미고 오늘 하고 이렇게 만약에 망신당하면 다음에는 실력 늘려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감정 실어도 합법인 선수는 철면 수신 선수 한 명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축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 실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같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스타를 잘하진 않으시네요. 요 정도로 끝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결국 이 다수의 해처리에서 2대1을 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탱크 시즌 모드 되기 전에 여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자, 절대 못 들어요. 피닉스 박 선수 이 마린 메딕으로 러커 상대하는 거는 보기는 밖에. 셔틀 들어갔어. 셔틀 들어갔어요. 어디 아구 쪽. 여기. 아구 쪽. 철면 수신. 와 철면 수심. 스타크래프트 철면 수심. 네. 와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어린병력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탱크 넷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 볼만 시도는 해볼만 네. 하거든요. 근데 시도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도보다 하면 뒤쪽에 탱크가 더 있네요.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완벽한 수비가 되고 있는 피니스바 박종우입니다. 네 아구 선수가 또 그래서 크랭크 선수에게 가고 있는데 러커 있겠죠. 러커 네. 있게 러커는 없죠. 히다가 많아요. 맞네요. 네. 상관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 뭐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지옥이에요. 이렇게 탱크가 한 부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막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테란 유저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그가 싸우고 딱 한마디 네. 하는 거 있잖아요. 태사기. 이거 어떻게 뚫어? 근데 약간 이렇게 싸우면은 사실 네. 저그 문제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죠. 왜냐면 안쪽을 못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탱크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옵저버까지 있습니다. 협력이 좋은 피고 팀입니다. 결국 철면 수심은 인구수 전체 2등이에요. 와. 이러면 역전이죠.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아마 크랭크는 모를 거예요. 나 자신의 영웅화. 내가 러커로 이렇게 했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게임은 11시도 뭐가 갔거든요. 럭커 드랍! 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구 선수 한번 일꾼 그 다 날렸었죠. 그리고 11시도 마찬가지고요. 반응을 못해서 SCB가 없는데 게임 거의 끝났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후속 병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일꾼이 털려버렸고 빠른 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꾼 관리거든요. 맞습니다. 이 일꾼이 없으면은 이거 마무리 좋았습니다. 생산이 안 되거든요. 놀라운 것은 옆에 배슬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또 잡아줬고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그리고 테란 입장에서 이 빨무에서 테란의 이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네. 상대 팀이 약간 옆쪽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탱크 시즈 모드에서 상대의 입구를 압박하고 캐논 라인을 밀어내고 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셔틀 고개사 와 고개사 진배 갑니다. 하지만 와 보내놓고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안 움직이나 볼까요? 짬뽕 셔틀의 고개사 그렇죠. 와 자 셔틀의 고개사 일단 센터 잡았어요. 이제 못 나와요. 자 정면 설마 이거 보여주면서 와 최재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압도적인 와 강함을 보이죠. 철면 수심 솔직히 이거는 저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을 너무 이게 띄워주면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철면 수심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철면 수심이 다 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아니, 이거를 두 명이 들어오는 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막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준비가 양쪽 모두 끝이란 것 같습니다. 경기 들어보시죠. 자 5시에 위치한 박종우 저그입니다. 아 포토스가 안 나오네요. 네 피닉스닥 선수 이번엔 이제 저그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구 선수 자 1시에 있습니다. 테란입니다. 네. 두 명 다 주종이 프로토스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점은 좀 뼈아픈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네 명 다 프로토스죠 주종.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9시에 위치한 크랭크 오 주종 이젠 다르죠. 프로토스 네. 자 그리고 철면 수심 이번엔 저그 걸렸습니다. 일단 뭐 철면수심 선수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이 컨디션을 좀 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저그나 테란 이런 종족들도 많이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네. 실제로 저그 토스가 밸런스가 더 쉽고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T1 저그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입구의 처리를 지었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냥 입구 지역에서 심시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성컨을 짓겠다. 전략 보이네요. 네. 양쪽 모두 입구에서 막기. 서로가 알아서 수비하겠다. 그리고 크랭크 선수 진로 적당하게 찍고 자 파워 드래곤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심시티가 여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유닛으로는 들어가서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는 이제 아카데미 자 마린 메딕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빠른 무한에서 안 좋은 점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지역의 상권이 이제 지워지면 좋은데 예. 상대 템포도 워낙 빨라서 그래서 원래 보통은 여기다가 짓는데 네, 아 이거 지금 앞에 이거 끝났거든요. 앞에는 여기는 줘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큰 걸 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아구 선수가 급해서 지금 말이 뛰어오죠. 네, 아주 급한 상황. 네, 자 밀고 들어옵니다. 상권 늦었고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막아도 피해봤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 철면 수심 선수는 안전하게 드론을 계속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해처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죠. 이거 사실상 못 막을 것 같은데 끝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켜주면 아 콜로니 점사를 안 했네요. 네. 이러면 결국 수비가 됩니다. 그렇죠. 뒤쪽에 자. 일단 질럿이도 오긴 왔습니다만은 네. 이게 성큰과 마린이 같이 있으면 끝나진 않죠. 그럼요. 자 근데 일꾼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정도 피해면 사실 거의 끝난 거죠. 그쵸. 왜냐면 드론이 드론이 세 개예요. 3드론이에요. 네. 여러분 4드론보다 그 밑이라는 3드론입니다. 지금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원시 저그? 네. 타임머신 탔어요. 그렇습니다. 아구 선수의 이런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후반 테크도 아니에요. 파이어벨, 파이어벨. 들어가서 벙커. 이러면 안으로 들어가죠? 자, 무시하고 들어가자 크랭크. 자 나오면은 이거 메딕 없으면 질럿이 이기죠? 네 일로와 일로와 아프죠? 네 자 유리예요 유리 몸. 자 파이브시 여러분 딜은 센데 몸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 메딕과 붙어있고 뭐 마린이 앞에서 이제 매칭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그 맷집도 세 보이는 건데 그렇죠. 아 질럿한테 그냥 녹았죠. 네 이러면 이미 피해를 꽤 많이 받은 상황이고 네 와 3포지에 4포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는 걸 까먹은 거예요. 2포지가 없는 줄 알고 네 왜 이렇게 오늘 어그로를 많이 끄네요. 저희는 실수한 거 다 잡습니다. 그렇죠. 왼쪽 사이오닉 껌 오른쪽 사이오닉 껌 그렇죠. 네. 약간 이거는 뭐 4도류로 가겠다. 네 3도류가 4도류 4도류 간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벽면만 쭉쭉 찍어주면 되는 상황이고.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데코레이션. 약간 저희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관종이네요 그냥. 네. 아,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그냥 관종이네요. 그러니까 사포질을 지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채팅방에 이제 사포지다라고 올라온 거예요. 놀리기 시작하니까 일부러. 아 또 쿨한 척. 어, 일부러인 척. 아 그렇죠 아유, 그렇죠. 사포지? 그럼 육포지. 나 원래 그렇죠. 육포지 지으려고 했어. 아 그래요 그래요. 또 쿨한 척 시작됐군요. 자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진지한 모습인데. 자 히드라 업그레이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마린메딕 히드라로부터는 더 강력하죠? 그렇죠. 일단 뭐 러커가 나오기 전까지는 센터를 이 아구 선수가 좀 혼자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스템과 센터를 잡고 있으면 이 지역을 잡는다면 오오오. 이 지역에 벙커 짓고 막 농성한다면 그렇죠. 여기보다는 여기? 여기 네.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 사실 벙커도 와서 지어줘야 돼. 막 네. 3벙커, 4벙커 지어서 병력이 좀 적습니다. 네, 마린이 와야죠. 이게 결국에는 사이오닉 스톰 나오게 되면 지금 핫템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벙커 없으면 이거 센터 그냥 뚫리거든요. 그리고 SCP 끌고 와야 돼요. 여기를 그냥 잡아야 됩니다. 템 나왔어요. 나왔어요. 주인공 나왔어요. 자,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 정면 수비, 정면 수비. 네. 포지션 좋습니다. 지금 철면 수심. 자, 다크 하나 보내 줬고요. 다크 하나. 다크 하나? 네. 그래도 막아낼 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막죠? 네. 탱크만 잡아줘. 끌어들이고 또 싸우고 끌어들이고 네. 또 싸우면 이거 그냥 빼면 돼요. 철면 수비 선수는 네. 네, 뒤쪽에서 막으면 되고 여기 싸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시 이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급한 불 껐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잡힐 것 같은데요? 반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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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나요? 반응하나요? 내리나요? 자 여기서 하나 걸어서라도 피지컬 이슈. 템플러를 클릭해야 되는데 질러스 클릭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럴 줄 알았다. 네. 그래도 아구 선수가 약간 SCB를 약간 아래쪽 가스로 빼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피닉스 박 선수가 일단 센터 잡는데 좀 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 드론을 완벽히 지금 채워놓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버로드 보내줬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 여기는 자자자 또 먹고요. 스톰. 몇킬 11킬 꽤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일 못하겠고 자 이거 가스에 있는 거 다 빼서 네. 일단은 일을 해야 되고요. 확실히 무한맵의 숙련도가 개인적으로 피고 팀의 경험이 적구나. 이런 모습이고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짬뽕 팀이 더 좋은데요? 네,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자, 옆에서 일부 털했겠고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런 내리면서 내려주고 다크 하이 템플러. 이번에 큰데요. 굉장히 큽니다. 크랭크. 13킬에 왼쪽 와, 오른쪽 22킬 와 36킬입니다 이 맛에 빠른 무한 하는 거거든요. 네, 빠른 무한은 근데 솔직히 이런 게 가장 좋은 플레이예요. 지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준비된 빠른 무한 경기까지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아니 빠른 무한 알았더니 결국은 짬뽕팀이 잘했고 크랭크의 견제는 실제로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자 우상의 짬뽕 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면 메인 코너 가야죠.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피구 팀부터 가볼 텐데 피구 팀인데요.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참 이거 종훈님 피니스박 빠른 번 1경기에서 셋이 철면 수심을 거의 끝냈었잖아요. 거기서 좀 못 들었다 어땠어요? 갑자기 이제 다크 템플러 나와가지고 막 마린을 잡는데 진짜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진짜 밀었어야 됐는데 저게 참 막 고지를 눈앞에 두고 거의 다 왔었는데 아니 아구님은 좀 어떠셨어요? 근데 뭐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랜딩크 빼고요. 랜딩크는 어떤 메리만 만들었어요? 랜딩크는 운이 안 좋았어요. 운빨이었다. 네. 약간 그 걸리버 때만 해도 괜찮지 않았나요? 맞아요. 얼리버는 좋았는데 2경기 3경기 제가 그냥 능력 다 알았거든요. 상대 어떤 능력인지. 근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사이오닉 장품이 아콘인데 고스트가 저렇게 많으면은 선 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좀. 그죠? 당연하죠. 왜냐면 아칸이 나와봤자 고스트는 쉴드 벗기는 거는 뭐 장인이니까. 불 꺼줄래 그러니까요. 능력은 좀 어땠나요? 그거는 너무 좋았죠. 그건 좋았는데 약간 그 빌리진 질럿이 너무 빡세지 않았나. 그건 좀 저희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질럿이. 오늘 빌리진 질럿에 좀 많이 당하면서 정말 그 무지막지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경기는 좀 어떠셨어요? 아구님.
만족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운이 좋았으면은 랩링크 따고 생컨 따고 그다음에 빠무 내주려고 그랬잖아요. 이 두 분이 계획대로 대뻔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약간 랩링크에서의 좀 능력이 아쉬웠다. 피니스방님은 역시나 좀 비슷한 생각인가요? 큰 아쉬움은 없었어요 오늘? 아 저도 오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두 분이 화기애애한데요. 그래도 서로 간에 남 탓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인터뷰가 끝나봐요 알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말씀 드릴게요. 피니스방님 본인은 오늘 잘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원래 저희의 목적은 이제 랩링크를 따고 생컨을 줄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랩링크를 못 땄으니까 사실 뭐 이제 랩링크를 좀 준비한 쪽이 좀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그래요? 이 정도면 남 탓도 아니죠 솔직히. 그러네요. 아구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구님은 본인 오늘 잘했어요? 좀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제가 솔직히 피닉스방님 탓을 하고 싶진 않고요. 예. 왜냐면은 그냥 안 맞았어요. 능력이 안 맞았고. 아 예. 아 좋습니다. 아, 요 정도면 뭐 훈훈한 편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네, 좋습니다. 제가 역대 본 패배 팀 중에 이 정도면 가장 훈훈한 거기 때문에. 네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1승 멋졌으니까 다음에 빨무까지 더 확실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저희가 또 보자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멋진 경기 보여준 피구 팀이었습니다. 승자 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한 짬뽕 팀 만나볼 텐데요.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니 철마수집님 왜 이렇게 지지를 하나요? 다음에 세 분 할 때 저도 껴주세요. 넷이 하시죠 코인전. 넷이요? 아 크랭크 하는 거 보니까 될 거 없던데. 크랭크 아니 지금 철마수집 제가 중계할게요. 잠깐만요. 철마수집님 제가 볼 때는 네네. 여기 진심이 두 스푼이 들어갔어요. 아, 제가 이거 진심인 것 같은데요. 네. 사람 보면 알거든요. 다들 저보다 잘하시는데 정민이 형도 막 따윤이한테 지고 막 이렇게 여전히 다니는데 정민이 형이 젖어지고 다니고 크랭크도 오늘 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뭐. 아니, 알겠습니다. 예, 크랭크도 제가 보기에는 우서 형님은 빼고 정민이 형 여기 와야 돼. 정민이 여기서 거기 정민이 같이 해야 돼. 김정민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이 아니야. 좋아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감사합니다. 뭐 중계만 잘하면 뭐 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감사한데 일단 철면 조심. 솔직히 오늘 하면서 본인이 잘했어요. 크랭크가 더 잘했어요. 아 솔직히 오늘 제가 잘했어요. 아 솔직히 오늘은 제가 진짜 잘했어요. 제 솔직히 이거 아까는 뭐 훈훈하게 우리가 했는데 멘탈 좀 나간 것 같아서 솔직히 제 되게 개못했어 오늘. 왜냐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영능 띄운 거 인정할게. 원리 찾은 거. 원리 찾은 거 말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이 막 넥서스 깨질 때 그 옆에 크랭크의 병력이 있었던 거 알아요? 입구에 바로. 몰라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히드라 얘기하는 거죠 히드라. 네네네. 왜냐면 와가지고 제가 버티면은 자기가 한다 그랬는데 질럿 마린에 두드려 맞고 죽는 거예요. 효율도 안 좋은데. 아니 프로게이머가 상성을 몰라 어떻게 아니 20년 넘게 있으면 아마추어 같은 상성을 질럿 아니 우리 아니 크랭크님 이거를 저희가 짚고 가야 될게 승리한 팀이에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하지 할 말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투칼을 두 번을 막아주고 있으면 보통은 히드라가 나와요. 나오면 왕창 나와가지고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 세트만큼은 조금 약간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 병력을 다 가지고 수비하러 가는데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나머지 병력 어떻게 더 모으고 더 하는 게 낫겠다라는 철수 형님의 이제 리딩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히드라가 그 러커 변신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철수님 그 입구에서 그때 약간 드라곤만 남아서 넥서스를 막 때리고 있었거든요. 1.4를요. 넥서스가 막 체력이 불피였어요. 그때 그 장면 보고 어땠나요? 저는 저 실제로 제 다시 보기 보시면요. 그 화면 넥서스 깨지는 거 보고 있었어요. 왜요?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오지 말자고 해서 괜찮아 지금 보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 생각을 해봐. 중계자분들 시청자분들 참 저런 얘기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 그래도 그건 도와주든가. 아니 내가 왜 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아니 꾸역꾸역 보고 있었더니 히드라를 그냥 상대 병력 꼬라박아서 죽어버리는데 오는이 차라리 나 같으면 상대 건물을 잘게. 히드라 폭발형 폭발형 건물에 100% 데미지 마린 질럿에 50% 데미지 그러면 효율적으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 프로게이머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에이 참나. 아니 요즘에 뭐 요즘에 쇼미 좀 챙겨보세요. 아 그건 아닌데 아니 뭐 이게 속도나 이런 정박에 때려박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훈훈하고 좋네요. 아니 크랭크
크랭크님 스타2 굉장히 잘하는 걸 사실 저희가 어제 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솔직히 스타2는 사실 어제 인정. 실제로 흑은자 가지고 놀았죠. 맞습니다. 네, 그거 인정이죠. 네. 그런데 죄송한데 하스스톤도 꽤나 잘하시는 거 이것도 인정. 네네. 여기까지 인정인데 스타1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퇴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적당하게 실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떨어지는 이런 비결은 뭔가요? 아, 일단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제 객관적 평가가 오히려 감사한 게 예. 제가 지금 수습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이 이제,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빠르게? 솔직히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철수형 레벨로 가야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또 쿨한 척. 아, 일부러 아, 떨어뜨리고 있다. 일부러. 일부러 또 쿨한 척. 아니 제가 와, 진짜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양심도 없어. 와, 이런 거 진짜 창피한 것도 없어. 창피한 것도 없나 봐요. 와, 아니 크랭크 선수, 없고. 아니, 네. 크랭크 선수, 아 크랭크 선수 때문에 저희 또 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스타원 프로 게이머들의 이 위상이 같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아니 김정민 해설위원의 이런 커리어가 지금. 네. 그러니까 전프로 별거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프로 별거 없어요. 아. 두 형님들도 별거 없잖아요. 빨리 네. 내려오세요. 내가 어찌로? 그래요, 그래요. 위에서. 또 자기 쪽에다가 폄하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포즈는 왜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6포즈 왜 지었어요? 6포즈 아 이게 솔직히 제가 끝내려고 안 했거든요. 예. 너무 피닉스 박님이 저거를 안 해보셨어가지고 사실로시 가는데 일꾼이 빵빵이가 됐잖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솔직히 철수 형의 그 활약을 한번 해야겠다. 아. 어때요? 어때 이 멘트를 들은 철면수심의 현재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아, 했어요? 사실 저는 느껴진 게 이제 전판에 사실 제가 좀 잘했잖아요 그 전판에 많이 잘했죠 솔직히 정말 많이 잘했어요 제 좀 삐진 것 같아 아 자기 못해가지고 한경이를 자기가 주목받으라고 아~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이제 히드라 많이 뽑고 했죠 정석대로 배운 대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크랭크 오늘 저 경기 만족스러웠어요? 아 저는 이런 패승승 그리고 2대1 승부 아 너무 좋고 오늘 중계진 형님들이 예. 제가 그 뭐죠 벌쳐 죽을 때나 뭐 리브한테 드라군 죽을 때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질 때마다 이제 우소 형님과 정민 형님이 웃으면서 갈굴 걸 알고 그걸 상상하면서 제가 좀 성향이 이상하게 됐나 봐요 예, 예, 그걸 맞는 거 아는데 그게 막 방풀도 아닌데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정말 즐겁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 취향이 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좀, 요런 느낌. 알겠습니다. 철면수심. 또 철면수심이 오늘 경기 역시나 스타 전문가로서 확실히 이제 트위치에서 느낌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오늘 제육토스라고 해서 도제육토스. 요거 좀 많이 떴었고. 그러니까 제육토스라고 해서 야, 진짜 게임을 아주 맛스럽게 한다. 요런 평가 받으면서 별명 좀 많이 생겼거든요. 자, 오늘.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왜요? 지금 채팅창이 안 올라왔는데 김정민 해설이 저한 거 아닌가요? 제육토스? 아니에요. 도제육토스, 티원토스라고 저희가 했더니 도제육토스로 떴었어요. 아, 좋아했습니다. 다들. 네. 예. 역시나 티원토스 다 왔는데 자, 어때요? 네. 이제 요 기세 그대로 쭉쭉 해서 철면수심의 실력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제 제가 이번에 T1에 얼마 전에 들어가면서 예. 계속 이제 좀 뭐 다른 게임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겨서 참 기분이 좋고 이 영광을 저희 빠른 무한 또 이제 그 유튜브를 또 봤어요. 인피신 유튜브. 인피신! 오늘 이제 세종족 딱딱딱 오늘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독하고 왔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역시 공부에는 당할 수 없다. 깜빡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생산과 컨트롤 할 때요. 그때 이제 그 상륙작전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주의를 했는지. 저거. 사람한테 적어라뇨. 잠시만요. 철면수심 옐로 카드? 카드! 아니, 저거라뇨, 그래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거, 점프 저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제가 살면서 예. 중계한 모든 경기 중에서 긴장감이 가장 없는 드랍이었어요. 왜냐면. 아니, 저 궁금한 게. 예. 초반에 저희 이제 드라군 나 3캐논 앞에 있었을 때. 예. 제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뚫자 그랬더니. 예. 안 된다고 드랍한다 그러더라고요, 저거가. 차라리 근데... 막힐 거면 그때 거기서. 그쵸. 거기서 막히고 보고 막히고 지지치는 게 낫죠. 으이그. 네. 근데, 근데 거기서 드랍 가기 전에 저희가 이런 광고를 했거든요. 이 정도 나올 예. 병력은 이제는 오는 동안에 다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했었는데. 우리 크랭크지 삐진 거 아니죠? 삐졌다. 삐졌네. 미안하네. 크랭크 삐진 거 아니죠? 제가 좀 지금 제가 좀 늘어가지고 예, 삐진 거 아니죠? 혹시 형님들 시간 되시면 스타트 한 판씩 하실래요? 아니요. 스타트는 제가 저 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예, 스타트 끝났어. 스타트는 제가 봐야 됩니다. 네, 크랭크 선수가 스타트에서 예. 우주모함으로 진짜 명경기 만들어내면서 이겼던 그러니까요. 분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아니 저 형님은 저거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저 형님은 아니 저거... 그거밖에 본 게 없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 형님들 그만해. 쟤 또 울잖아요. 아, 알았어요. 크랭크님 오늘 승리하셨고 네. 오늘 상금도 230만 원이니까 야 이거 엠브레인하다 115만 원. 와 오늘 축하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두 분 축하드리고 두 분의 우정 네. 지금과 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한 팀 우상기업 짬뽕이었습니다. 자 내일 경기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트위치 스트리머 비트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 내일도 어떤 인터뷰, 선수들 나오죠? 인터뷰 역대급이었었던 선수들이 나오는데 아~ 다시 한번 아재계의 무서운 사람들 와~ 나와서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지난번에도 아주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매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고요. 해설의 정우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